잠깐만요. 아니 뭐 또? 손수건 주고 올게. 기다려, 내가 줄게. 기정아! 야, 쟤 뭐냐? 어? 폭행당하는 걸 직접 목격했다면서? 그것도 골프채로? 아니 그게 그 직접 목격했다라기보다는 잠시 그 오류가 생긴 거야. 무슨 오류? 그게 뭐 일종의 착각? 착각을 뭐 구체적으로 해? 이거 얘기 좀 해요. 둘이서만. 여기서 해. 잠깐이면 돼요. 그 일종의 그냥 그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면 돼. 기억 상실증하고 후유증이 또 있어? 아 있어. 아 일단 넌 먼저 가라. 그럼 아까 좀 전에 그 제 입에서 막. 아 그것도 후유증이야. 아 바쁜데 너 얼른 가. 아 빨리. 잠깐만 잠깐만. 이상해. 어? 다 이상해. 잠깐 아 그 TV도 이상해. 아 어서 가. 야 또 사고 치기 전에 나 데리고 나와야겠다. 그리고 있잖아. 지금 네가 제일 이상해. 아 뭐가? 야, 말 돌리지 말고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봐, 어? 내가 좀 찜찜해서 그래. 설명해도 이해 못해. 야, 난 네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어. 우린 베스트 오브 베스트 브랜드잖냐. 사실은 쟤 초능력자야. 남들이 못 보는 걸 봐.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과거에서 지금 먼저 간다. 아 진짜 씨. 아버지죠.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해왔던 거죠. 어떻게 하는 거야?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누나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해요. 내가 대신 죽여줄까요? 복수하고 싶잖아요.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.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것도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하는 인간은 죽어 마땅해요.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.